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은 어떤 종교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나 알 만한 구약의 인물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것인지 설명하면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할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더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제사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대하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응답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창조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조상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의로운 자다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용으로 보자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가 더 나았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가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구약 말씀 가운데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라는 것은 큰 영광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로 정녕 죽으리라는 이 언약으로 모든 인류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과 함께 육적인 죽음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이것은 그가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말씀이든 그것이 자신에게는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있거나 스스로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의로운 자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가지고 갈 믿음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아이들이 사랑스러우십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아이들은 참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를 찾고 나만 따르는 아이가 더욱더 사랑스럽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다 비웃었지만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행한 그 순종의 결과로 세상은 정죄를 받아 멸망했고 그는 믿음으로 얻은 그 의를 상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에도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크게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또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에도 크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불안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에 복을 주시고 밟는 땅마다 복음이 심겨지고 만나는 자들마다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부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구원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소화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침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제10장 너희를 대면하면 느슨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제24장.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빌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 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추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함에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제72편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